왜 자는 거야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수 내렸어. 몇 시죠? 2시에 하고 있어, 2시? 2시. 와. 오후 2시. 안녕하세요. 아니, 여기서 생활을 하는 거야? 오늘 가끔씩 여기서 이틀에 한 번씩 자요. 와. 잠시 머리 좀 정리하고 다시 갈게요. 네. 오케이. 언제 식사가 심었는지 모를 양말. 루루루루루. 까만 어디 갔어? 우리 까망이 텐트. 아, 머리 좀 이쪽 하고 올게요. 까망이 여기 갔어. 아니, 집이 있잖아. 예. 집은 있는데 우리 마채가. 예. 무서워. 어? 많이 커져. 와. 많이 났어요, 또. 운동이. 어, 맞네. 우와, 대박. 이제 털도 빠졌던데 싹 나고 있고. 진짜 대단하다. 근데 아니, 고양이를 위해서 이 텐트까지 친다고? 아니, 이제 애기니까 아프고 이랬어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사무실 잘 때도 있고 이러면서 하고 전기장판 깔고. 진짜 대박이다. 이건 전기장판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한 며칠, 한 며칠 잤더라? 5일 넘게? 아, 5일? 10일? 10일 넘게 잤어요, 10일 넘게. 10일이나 잤다고? 응. 네. 아기야, 지금 다 낳았네, 지금 거의. 벌써 같이 지낸 지 3주 됐거든요? 엄청 활발해졌어요, 엄청. 많이 컸는데? 응. 신기해요? 신기해요? 와, 진짜 애가 깔끔해졌다. 그렇죠? 깨끗해졌죠. 이제 좀...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죠. 뭐 잘 재밌게 잘 지냈어요. 그 병원도 잘 다니고 약 잘 먹고 그러면서 이제 3주째 이제 주말이 지났는데 이제 분양 보내려고 하거든요. 이제 아 분양하려는 사람이 나왔어? 네. 어. 그러면은 3주에 또 죽거든요. 한때까지 좀 이렇게 지낼 수도 없고 저기장판 틀어도 한계됐더라고. 저도 지금 자고 일어나는데 모기가 좀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오래 지내줄 수 있고 따뜻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갖고 잘 지냈다 잘 지내고 잘 크고 다 낳고 세준이도 보내려고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많이 컸다는데. 그래. 자고 일어나는 거야. 자고. 어, 그래. 신기해. 얼마 혼자 쓰잖아. 요새 뭐 캠핑 유행이잖아요. 캠핑 유행인데 강제 캠핑이네. 나름 또 근데 또 재밌었어요. 여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. 잠깐만. 와, 이거다 진짜 원래 한 손에 자고 있는 한 손에서 한
넘쳤었는데. 맞아. 이제 넘치고 이제 나왔어요. 육지에 이제 크고. 육지에 컸어. 까부지 마라. 까부지 마라. 고양이 우리 첫째랑 합사가 될 만한 녀석이었어. 합사도 해놓고 하고는 싶었는데 키우고 싶었는데 이건 알다시피 싫어지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. 저 내 건데 저거. 궁금한 게 많네. 이렇게 늦는 것 같다 진짜. 안 늙었는데. 늦었어.